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100평대 후반이고요. 농막이 정확하게 정화조까지 합쳐서 20제곱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석축공사가 이제 앞쪽이랑 저 옆집 이제 주택 있는 부분까지는 다 이렇게 발파석으로 석축공사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야자 매트가 깔려 있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지금 이제 두릅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땅 모양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경계로는 보시면 이제 꽃나무, 뭐 소나무 이런 이제 조경수들이 좀 일부 심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앵두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앵두가 거의 먹을 때쯤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완두콩이랑 오이 이런 이제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소나무 이런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이제 벚면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참나무가 자라는 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화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막 내부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방이 되어 있고요. 방이 되어 있고 보일러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싱크대하고 전기 인버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수로다가 이제 쓸수 있는 구조까지 다 되어 있고요. 농막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차로 약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전후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뭐 중반 전후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요. 근처로는 이제 수알이 내려가는 이제 누런동 계고, 그다음에 뭐 높은 산들 구기림들이 많아가지고 산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농막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근처에 좋은 곳이 많은데 지금 오늘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지금 흙탕물이 나가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일부러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본 토지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수아리 누런동 계곡에 바로 이제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물이 깊고 옆쪽으로는 이제 백사장까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뭐 캠핑이라든가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인데 어제 밤에 이제 소나기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흙탕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고기 잡기도 좋고 다슬기 잡기도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나가시면 이제 내촌 인터체인지까지 뭐 아주 불과 한 5분, 7분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건너편 이제 큰 도로에서 바라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다음에 물가, 본 매매 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